안녕하세요. 호비가이드 PD입니다. 저는 여행을 할 때 주로 SRT를 이용해서 그 지역에 방문한 다음 여행을 종종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SRT를 타고 공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과연 공주에는 어떤 여행지가 있을지 함께 떠나보시죠. Go! 첫 번째로 공주에서 가볼 곳은 유구색동 수국정원입니다. 유구색동 수국정원은 지금 현재 아름다운 수국들이 개화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제가 방문했을 시점은 아쉽게도 날씨는 조금 흐렸지만 그래도 만개하고 있는 수국들을 보고 있으니까 기분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아마 수도권 근처에서 이렇게 수국을 많이 볼 수 있는 곳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이 수국정원은 꽤나 규모가 있어서 수국을 충분히 즐길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걷는 길에 양쪽으로 수국들이 가득 피어져 있어서 굳이 멈추지 않고 걸으면서도 수국을 즐길 수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 수국정원은 한 가지 색의 수국들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색의 수국들이 있어서 그 점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수국들이 다 개화하진 않았습니다. 축제 기간은 지금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6월 말이나 7월 초까지도 만개한 수국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여름의 여왕으로 불리우는 수국을 보기 위해서 이 유구색동 수국정원으로 한번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로는 공주의 미르섬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미르섬에 지금 오묘한 보라색이 가득한 곳이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떠나봤는데요. 미르섬은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금강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르섬을 방문하면 다양한 색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꽃들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이 보라색의 오묘함을 내뿜고 있는 코끼리 마늘꽃이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코끼리 마늘꽃이라고 저도 굉장히 생소했지만 시선을 확 잡아끄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미르섬은 이렇게 강 주변을 걸으면서 시원함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또한 이 강변에 다양한 꽃들이 심어져 있어서 더 매력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끼리 마늘꽃은 미르섬을 들어가는 입구뿐만 아니라 철교를 건너가는 곳에서도 만날 수가 있었는데요. 이곳은 정말 넓게 다양한 꽃들이 심어져 있어서 입구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이쪽까지 걸어오시면 더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르섬은 공주분들에게는 언제나 사랑받는 휴식의 공간인데요. 공주에 방문하신다면 지금 이 미르섬에 방문하셔서 이 오묘한 신비로운 꽃들의 향연을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할 곳은 이 미르섬 바로 반대편에 있는 공산성인데요. 공산성은 미르섬 바로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처음 맞이한 공산성은 정말 웅장함을 느낄 정도로 굉장히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이 안으로 걸어 들어가면 성벽을 따라서 만들어져 있는 걸을 수 있는 공간이 저는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성벽을 따라서 제가 한번 걸어봤는데요. 걷기에도 어렵지 않았고 경사도 높지 않아서 충분히 걸을만 했습니다. 이 공산성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면 공주의 경치를 즐길 수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조금은 아쉽게도 앞에 가리고 있는 나무들이 있어서 시원한 맛은 약간은 부족해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공산성 안에 들어갔을 때보다
미르섬에서 바라보는 공산성이 훨씬 더 위엄있고 웅장하게 느껴져서 좋았거든요. 그래서 미르섬 안에서 공산성을 느껴보시는 것도 저는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공주의 메타세카이어 길을 보기 위해서 정한천 생태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공주에도 유명한 메타세카이어 길이 있다고 해서 한번 찾아가 봤는데요. 길이도 굉장히 길었고 나무들도 정갈하게 심어져 있어서 메타세카이어 길을 제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보다는 아무래도 가을에 훨씬 더 매력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곳이었는데요. 하지만 제가 방문해서 깜짝 놀란 것이 그 옆에 펼쳐져 있는 연꽃들이 정말 길고 어마어마한 양으로 심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연꽃들이 꽃을 하나둘씩 피워내고 있어서 그 연꽃을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연꽃이 만개하는 시기에 오시면 메타세카이어 길도 즐기고 이 연꽃도 가득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행을 할 때 SRT를 주로 이용하는 이유는 올라가고 내려갈 때 확실히 차량 운전보다 피곤함이 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관광지들도 역에서 30분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도 SRT를 자주 이용하는데요. 여행하실 때 기차 여행은 기차 여행만의 또 매력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멀지도 않고 현재 다양한 여행지를 갈 수 있는 공주를 이번에 기차 여행으로 한번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여행지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